안녕하세요. 일러스트레이터 밀리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방울토마토 쉐이커를 만든 거에 이어서 수박을 컨셉으로 쉐이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마침 딱 좋은 몰드들이 있더라고요. 그럼 바로 만들기 시작할게요. 이대로 3시간 정도 굳혔다가 이 수박 몰드는 다음 층을 채워줄게요. 이제 수박 몰드를 마저 채울 색들을 조색할게요. 이제 두 개를 같이 완전히 경화시켜 줄게요. 이제 타령해 볼게요. 두 개 다 아주 색도 마음에 들게 잘 나왔어요. 그럼 이 수박은 잠시 놔두고 이 원형 쉐이커는 뒷면에 수박의 까만 줄무늬를 그려줄게요. 이대로 5시간 이상 완전히 경화시킬게요. 뒷면 도밍이 아주 잘 됐네요. 이제 앞면을 막을 필름을 두 장 자를게요. 그럼 이제 안에 파츠들을 채울게요. 이제 앞면 꾸미고 도밍까지 할게요.
이대로 5시간 이상 완전히 경화시킬게요. 이제 키링 달고 마무리할게요. 이렇게 수박 컨셉의 워터쉐이커 키링이 완성됐습니다. 수박하면 여름이 생각나는 과일이죠. 8월이 다 끝나가서 여름 컨셉이라고 하긴 늦긴 했지만 9월까진 덥잖아요. 그래서 방울토마토 쉐이커에 이어서 시원해 보이는 큼직하고 귀여운 수박 컨셉의 쉐이커를 만들어 봤습니다. 손그림과 손글씨를 넣었더니 더 수제작 같은 느낌이 나서 귀엽죠? 그리고 이 수박 쉐이커는 보조하는 느낌으로 은은하게 만들어서 같이 달아봤어요. 이런 방식으로 만들기 좋을 과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? 아이디어를 좀 모아서 다음에 또 만들어 봐야겠네요.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전 또 다음에 예쁜 작품 가지고 올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